그냥 내가 너의 편이 되어 줄게. 근데 제가 아유 씨한테 늘 아주 옛날부터 좀 구슬 같다고 했던 맞아요, 얘기 맞아요. 기억하시죠? 그래서 구슬 같은 아이야라는 제목이. 제목으로 시를 써봤습니다. 더러운 도랑으로 굴러갈까, 캄캄한 틈새로 빠져버릴까 걱정했었다. 정작 돌아오는 길마다 헤매는 건 나였다. 거기 있어, 거기로 갈게 하고는 아랫집으로 이사를 온 너에게. 꼭 좋은. 잠깐만요. 아랫집으로 이사를 온 너에게 꼭 좋은 날들을 선물해주고 싶었다. 구슬 같은 아이야, 눈물이 고일 땐 참지 말고 나를 떠올려주라. 아무 관계 없는 것일지라도. 그냥 내가 너의 편이 되어 줄게. 인나 씨가 그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날 구슬이라고 불러주겠지? 네, 저는 아유 진짜 씨는. 좋아하는 표현이에요, 저한테. 경아 울은 거야? 경아야, 너나 모르게 완전 무슨 유인나 씨 팬이고 그런 건 거야? 아, 뭐야? 경아도 혹시 별명이 구슬이야? 경아 왜 울었어? 경아 울고 있네? 경아 왜 울었어? 경아 울고 있네? 어, 경아 어떡해. 아니 근데 아이유 씨, 네네. 아니 왜 우냐니요? 자기가 울지는 못할 망정 왜 아니 울어? 무슨 일 아니 있어? 내가 무슨 막 인나 씨가 안 울었으면 제가 오늘 울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내용 자체는 너무 저도 막 애틋했거든요. 마음이 막 그랬는데 인나 씨가 우니까 웃겼죠? 운다. 운다. 아니 왜 이렇게 인나 씨가 나는 재밌는지 모르겠어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아 너무 너무 정말 성의껏 열심히 준비하신 예쁜 시 진짜 감사하고. 아싸 내가 웃게. 이걸로 편집해서 붙여주세요. 눈물을 보여줘, 눈물. 잠깐만.